호민이세 전지현이고요. 이렇게 새해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기 와주신 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일단, 이런 영화에 출연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영화라는 게 제가 처음 해보는 장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그래도 놀면서 하라고 해도 사실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럽게 좀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정말 굉장히 현장에서 제가 잘 미숙한 부분을 디렉팅을 굉장히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 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편안했고, 그렇게 된 것, 제가 잘 적응한 것도 저는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해주신 것만으로도 전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네, 모든 게 정말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엉클트랩스타 본방송 볼 때가 떨리셨어요? 프랑스 영화처럼 영화 볼 때가 떨리셨어요? 언프리티는 제가 안 봤어요. 네, 아직 안본 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한 부분만 봤고, 네, 잘 못했던 부분은 제가 아직 안 봐서 떨리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영화 보는 게 쉽죠. 그래도 마음은 편하잖아요.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일단 처음에 이 영화에 대해서 들은 거는 그냥 정말 신현식 감독님이랑 사적으로 밥 먹다가 밥 먹는 와중에 이렇게 진짜 툭 나왔던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있고 이런 내용이고 이런 역할인데 어떻게 한번 해볼래? 괜찮겠니? 이렇게 정말 그냥 그렇게 툭 던진 말이 정말 이렇게 멋진 영화로 탄생이 되고, 사실 지금도 약간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개봉을 한다는 것 자체도 약간 믿겨지지가 않고, 그렇게 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저에 대해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제가 잘할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감독님도 그렇고 주변에 너무 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제 옆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현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매끄럽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로 할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도 잘했다고는 얘기를 사실 잘 못하겠는 게, 많이 미숙했고 그리고 잘 모르기도 몰랐고 이래서 그랬는데, 뭔가 현장의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편안하고 정말 우리 여기서 정말 논다고 생각하면서 찍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현장 분위기를 되게 매끄럽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그나마 이제 부담감을 덜고 좀 편안하게 할수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러면 전지현이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 스크린 연기에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유, 그럼요. 네, 좋은 기회가 있다면 네, 충분히 도전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